오늘의 뉴스9입니다.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. 방화 용의자도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추정됩니다.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. 2,500억 원대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장하원 대표 구속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연이은 설전에 당 지도부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.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 복당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 영웅들과 그 가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. 핵실험을 강행할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불러 한반도 안보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